안녕하세요. 초록식탁의 저자 홍성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조금 간식이면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. 바로 바나나 컵케이크입니다. 바나나의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일단은 손으로 그냥 들고 다녀도 된다. 껍질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가방에 그냥 넣어도 되죠. 들고 다녀도 되죠. 칼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정말 제일 큰 장점은요, 바로 이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종을 완화해 주거든요. 우리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쾌변에도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바나나를 그냥 까먹어도 좋지만 또 이제 컵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. 달걀, 큰 볼에다가 달걀 두 개 깨고, 이거는 오븐에서 활용하는 요리예요. 그래서 오븐에서 이제 구울 건데 혹시 오븐이 없으면 그냥 찜으로 변경하셔도 돼요. 찜 스타일로 이제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맛은 오븐 또는 뭐 에어프라이어에 활용하셔도 됩니다. 달걀을 어느 정도 풀면서 뭐 설탕도 넣어줄게요. 설탕 넣어서 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도 살짝 넣어주고요. 그리고 버터는요, 무가염으로 준비해주면 되고요. 약간 미리 꺼내놔서 부드럽게 잘 녹여지거든요. 그래서 섞일 수만 있게끔. 바나나는 그냥 손으로 잘라서 넣어줄게요. 그래서 완전히 막 이거를 뭐 블렌더에 갈은 것처럼 반죽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이제 덩어리지고 몽울몽울 이런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. 바나나의 이제 식감과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으깨요. 이렇게 바나나 향이 얼마나 좋은데요. 이게 바나나가 진짜 만능인 것 같아요. 포만감도 살려주면서 진짜 섬유소도 많고, 그리고 이제 바나나가 또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드셔주시고 우유도 넣어주고,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금이랑 밀가루 들어갈 건데요. 사실은 그냥 만들겠다면은 채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가루류는 채를 쳐주는 게 좋은 게 공기층이 더 훨씬 생기기 때문에 훨씬 풍미와 식감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, 그리고 더 잘 반죽이 섞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. 그래서 채를 이용해서 요거 식소다랑 같이 해주면 좋아요. 그래서 그러면 금방 이렇게 흐트러지기도 하고 더 반죽도 더 잘 돼요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섞어줄게요. 향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이제 틀에다 담아서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. 틀은요, 어떤 거를 할 거예요? 종이컵에다 할 거예요. 틀이 있다 하면 하셔도 되지만 그냥 번거롭지 않게 제일 간단한 거, 무조건 쉬운 게 가장 좋잖아요. 살짝 구워지면 약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끝에는 좀 남겨놓고 4분의 3컵 정도 채울 수 있는 느낌으로 반죽을 부어줄게요. 이렇게 탁탁탁 탁탁탁 한번 공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오븐팬에다가 넣고, 이거는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30분 정도를 구워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중간중간 좀 봐줄 거고요. 네, 이제 젓가락으로 콕 찔렀을 때 가운데 그 액체가 묻어나지 않게, 반죽물이 묻지 않게끔 잘 노릇하게 구워내주면 완성입니다. 짠짜자잔짠짠.
정말 그냥 건강한 향이 난다. 사실 이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과일, 집에 남은 과일로도 이렇게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. 아무렴 빵집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수제라는 거에 이제 의미를 더할 수 있겠죠?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. 일단 겉면의 바삭함이 일단 느껴져요. 약간 샤브레, 우리 추억의 쿠키 아시나요? 샤브레를 좀 씹는 식감이 나면서 촉촉한 빵이 함께해요. 그래서 굉장히 식감적으로도 재미가 있고 단데 이게 아주 단 느낌이 전혀 아니어서 담백하게 달아요. 은은하게 바나나 향이 있고 버터 달걀의 그 우유 그 풍미가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게 너무 맛있어. 이건 제가 먹고 있던 커피가 있었는데 커피는 생각나게 연하게 먹습니다. 근데 그냥 차도 같이 먹고 너무 맛있어. 이거 그냥 우유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우유에 퐁당 담가서 먹잖아요. 진짜 맛있어. 멈출 수 없는 그 담백함, 딱 좋은 달달함. 너무 맛있어. 이걸로 식사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바나나가 퐁당 빠질 바나나 컵케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.